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용해서 민들기 한번 보여볼까요? 민들기 곱하기 높이 아니에요? 나 이거 왜 이러냐? 왜 플러스라고 썼어? 민들기 곱하기 높이? 녹화하기 전에 얘기해주면 돼. 왜 녹화 땡기고 나서 얘기해. 너 일부러 그랬지? 네. 아 진짜 치사 빵꾸인 자식 같으라고. 어? 이때는 안 해놓고서 딱 얘기하는 거죠. 민들기 어떻게 됩니까? 민들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2A 제곱이죠? 민넓이 구하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그건 알려줬는데?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외워. 그럼 외워. 외우라고 했어. 따라해봐. 뭐라고? 하나? 다시 뭐라고? 원 모어 타임. 한 번 더.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잖아. 지름이 뭐야? 반지름 곱하기 2잖아. 2파이 R. 2파이 입에 쫙쫙 달라붙지 않니? 파이 R 제곱. 2파이 R. 어? 쫙쫙 달라붙어요. 2파이 R. 2파이 R. 2파이 R. 빨리 해도 나올 것 같아. 2파이 R. 어? 안 헷갈려요. 원의 둘레. 안 헷갈려요. 왜 헷갈립니까? 2, R. 지름. 파이 3.14. 아, 지름 곱하기 3.14. 원의 둘레.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어? 원의 넓이. 이게 헷갈려? 원의 넓이 뭐라고요? 원의 둘레는? 뭐야? 2파이 R 2파이 R 너 손방국해. 어? 자, 민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어디야? 2A 제곱이죠? 네. 그럼 파이 곱하기 얼마? 2A 제곱 전체의 몇? 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어, 그럼 얘는 얼마야? 얼마나 빨리 얘기해? 파이 곱하기. 파이 곱하기? 4. 4. A의 4. A의 4 제곱이죠? 하은아, 너 따라해야 돼, 너. 너 따라해야 돼. 니가 해야 돼. 니가? 어떻게 나? 4. 파이. 파이. A 몇 제곱? 4 제곱. 4 제곱. 이게 민넓이야? 높이는 얼마? 3B 3 제곱이죠? 네. 그럼 얘기합시다, 부피는. 처음에 뭐부터 곱해? 3분의 1 곱하고 시작하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가 얼마야? 4파이 A 4제곱. 높이는 얼마야? 3B 3제곱. 숫자부터 얘기해봐. 3, 3, 4. 그 다음 파이. 그 다음 A 4제곱. B의 3제곱. 간단하지 않아? 공식만 외우면 되겠죠? 에브리바디. 반지름 R. 원의 넓이. 시작. 파이 R 제곱. 그럼 내가 신기한 경우를 했어요. 저기 뭐냐, 길 건너편 차길 건너려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저쪽 뒤에서 오더니만 빨간불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더니만 쓱 건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그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앞에 핸드폰하고 막 유모차 끌고 옆에다 얘기하고 있던 학생까지 포함해갖고 할아버지 건너니까 동시에 다 건너요. 난 벙쪄갖고 빨간불인데? 차 쌩쌩 지나가는데 건너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간쯤 되니까 놀란 거야. 어머머, 이러더니 막 돌아가려는 학생도 있고 막 지들끼리 웃으면서. 아니, 계속 해주세요. 뒤에 몇 명 있던 나 몇몇 사람들은 어휴, 야, 저거 어떡하냐. 대중심리죠, 대중심리. 원의 넓이 뭐야?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어디 확 뒷좌석에서 어디 앞좌석에서 2파이 여기 나오니까 2파이 R. 아, 한 사람 죽으면 같이 죽을 사람이. 어, 너 물이 빠지고 있니? 같이 가자. 이러면, 아유, 진짜. 원의 둘레. 2파이 R.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원뿔의 부피는 뭐 곱하기 시작한다? 3분의 1 곱하고, 민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기둥 부피다. 이해가? 네.